그럼 지금부터 전용철과의 국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생활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사와 거관, 주목지며 생활하는 분은 나중에는 돈을 받고 한 여성을 비겁 불량시키는 행위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성이 공화국에 다시 돌아와 저희 방으로 비법 의료를 하였다는 것을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저희 정치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저는 중국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며칠 지난 11월 제가 원가마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여 물어보자 이제는 동상을 깎으신지라고 하면서 여기에 저를 보내주려고 분식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큰 돈을 벌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이 이 시장은 잘 먹고 잘 쓰는 돈은 무조건 우리가 준다. 재능들이 구상하고 있는 동상 쿠팡에게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폭파설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폭파설비는 보험병 형태의 형태로 된 투척기동의 최첨단 설비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기는 사거리가 150m부터 300m라고 하였습니다. 목표가 전화기에 조정되면 재판 무기하면서 오키라는 것이 나오며 이때부터 12시간 동안 이 무기는 다른 체계로 넘어가고 동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설치자가 4내지 2km 안경 안에서 원격 조정기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 발사되어 대상물을 폭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세 개의 분풍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매 분풍은 서로 다른 폭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와 그것을 조립하여 거사를 생각할 당사자에게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농들은 4월 15일을 거사위로 정한 것은 북에서 올해 4월 15일은 태양절 100돌이다. 따라서 이날의 고사를 당하면 북에서 북으로 준비한 100돌 행사 분위기를 망쳐놓을 수 있다. 이번 고사에 대한 소문도 더 크게 낼 수 있고 북의 내부 미식도 신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놈들은 지금까지 삐라도 뿌려보고 출판물도 들어봤지만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 4월 15일 거절을 당하면 아마 세계가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테러나 암살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번 거절 같은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파문은 대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폭파 사건은 철저히 내부 세력이 아니라 공화국 내부에서 일어난 것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이 노리는 동상 파괴 운동의 목적이었습니다. 괴뢰배당의 반공화국 파괴 암매측동에 대해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해주시면 합니다. 특히 국민전을 볼 수 있는데 국민전에는 최근에는 무슨 특수공작조라는 것을 공화국에 진출시켜서 서열을 지키는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 놈의 시대를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김성민 놈은 작년 6월과 8월경에 미국의 소송으로 미국에 갔다 왔는데 여기 갔다 온 기본 목적은 광화문 작전의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부디 실현 작전안이 신용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혼선을 하면서도 김성민은 계속 미국이 설명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번 작전의 기본 원인은 미국 작전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나왔는데 지금 진정이 어떠한지 말해 보려 합니다.
저에게도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처자가 친척도 있고 종교들도 있습니다. 또 태어난 고향은 고향만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의 한장한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싶은 아니라 나를 하나 계신 족불 배반도 구의 칼질하는 대역제를 범하는 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업의 경우입니다. 저와 같이 불의감이 유력되어 그리고 그래들이 강변되고 안마우 파괴 안의 책동과 심지어 무덕하는 학종 세고서를 위해 테러공장까지 달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똑똑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짓을 해야 죽음이고 욕적이라는 것은 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의심하고 이제라도 민족 대결이 시행물이 되지 말고 저 오빠 인생에 대한 바른 길이 들어서라도 말하고 싶습니다.